꽃들도 새들도 다, 뭐죠? 벌들도 여기를 엄청 좋아하는 꽃밭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그거 뭐예요? 가을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을까요? 제가 분홍 용어를 망가진 애들 여기다 꾹꾹꾹꾹 누워놨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 진짜 기특한 대모루. 여기 있어요. 카랑코 애들이 이렇게 정말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키워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리고 얘네들은 페랭이들은 제가 꽃이 피고 진 것들은 깨끗이 나오라고 완전 커트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뭐니? 니네 백일홍 아가들아 다가 백 아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백일홍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어우 세상에나 만상에나 천상에나 있을 것 같은 백일홍 어쩜 이렇게 예쁘죠? 요? 자꾸 제가 그림자를 봤네. 백일홍 꽃들이 와 백일홍 사이사이에 있는 여기 얘네 다흘리아 예쁘죠? 다흘리아는 맨날 자랑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흘리아는 봄에 이른 봄에 씨앗 발하러 갔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꽂아놨는데 이렇게 많이까지 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쑥부쟁이는 아직 꽃을 안 피워져요. 그리고 여기 구절초도 조만간 필것 같네요. 이게 블루세이지인데 이게 뭘까요? 꽃이 필 건지 아니면 씨앗인가? 저번에 꽃도 피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나눔 받아서 온 건데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에를 생장점을 꺾었더니 이렇게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꽃을 피워봐야지 알것 같은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진짜 백일홍들 이렇게 숨어서 못 피는 애들은 어떡하니? 숨어서 해못 보면 너무 귀여워. 그죠?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는 겹봉숭아. 그 봉숭아가 이제 거의 지네. 씨앗 맺히고 있네. 요. 내년에는 더 풍성한 겹봉숭아를 보여주겠지요. 내년에는 이 풍선초가 정말 생명력이 길은 게 뭐냐면, 제가 몇번 쳐냈는데, 요새 날이 따뜻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또 피어요. 아, 씨앗을 몇개 받아놨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풍선초, 여기요. 또 맺히잖아요. 여기 또 맺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와, 하늘하늘한데, 정말 생명력이 좋은, 내년에는 이거를 좀더 많이 심어서 어디 타고 올라가게 그렇게 덩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풍선초가 주렁주렁. 얘는 색비름은요, 그냥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다른 거다 지켜주는. 그리고 이 쪽두리꽃도 제가 몇번 쳤어요. 꽃이 피고 나면 목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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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또 날씨 좋으니까 꽃이 이렇게 피네요. 근데 이거 꽃 씨앗을 받아서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루미네이님 가드님이 이거 씨앗을 좀 받아달라 해서 이거는 제가 좀잘 눈여겨보고 씨앗을 받을 겁니다. 메리골드도 지금 피는 계절인가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피고 있네요. 응? 너네? 좋아. 마음에 들었어. 막 꽃봉오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메리골드가.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올리브 나무. 제가 이 올리브 나무도 막 이렇게 막 생긴 건데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서 삽목에서 하나 키우고 있고요. 햇빛이 너무 싫은 아이들은 여기 있어요. 조금 햇볕에 약한 애들은 제가 요 안에 다 간직해놨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맨날 빗물 바지 여기가 있어서 좋아요.
빗물을 받아놓고 아무 때나 물 줄 수 있어서요. 긴기안은 작년에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서도 뽑아내서 살려놓은 우리 긴기안은 그래도 여기에서도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핀답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제 다 상해서 살래나 갈래나 갈래나 살래나 하고 놔뒀던 여기에서도 살고 있어요. 이거는 신상이에요. 신상 색깔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긴기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큰 긴기안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라오를 대품으로 키우고 싶어서 정말 여름에 얼마나 이게 망가질까봐 애지중지했는데 이제 겉으로 쫙 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막 콧들이 찡긋찡긋찡긋찡긋하죠. 요. 아, 루비 틴트, 미니 염자, 덕양 갈매기, 이 사랑무는 사랑이 다 빠져서 안 나와요. 전부 그냥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꽃피는 염자, 까라솔, 고스티 색 보세요. 색깔 물들면 이래요. 그리고 요 아래들 이렇게 모여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날이 밤에 조금 춥더라고요. 여기가 막 그래서 이 얘네들이 혹시 망가질까요? 제가요 이런 것들을 제라늄들을 좀 집으로 가져갈 애들을 소쿠리에 담아놨는데 낮에 이렇게 뜨거운 거 보면 더 놔두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아이들은 분갈이를 다 했고 이제 밤에는 너무 이렇게 썰렁하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두 바구니를. 근데 생각보다 이 날씨가 대낮에 굉장히 뜨거운 걸 알고 며칠 더 둬보려고요. 낮과 밤의 차이에 얘네들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그럼 물을 줘야 되겠죠? 분갈이하고 물을 안 줬어요. 갖고 갈 때 무거울까봐. 근데 이거 100원이야. 보실래요? 보세요. 이게 꽃이에요. 이제 꽃이 지금 뭐, 100원이야. 꽃이 머물, 이게, 논스톱 선셋이란 100원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엄청 많이, 여기저기. 이거는 가져갈 겁니다. 집에서 보고 싶어서. 꽃 보고 싶어서. 어제 분갈이를 하면서 어제래요. 죄송합니다. 아까 분갈이를 하면서 꽃은 저기 뭐야 많이 오래 피었다 하는 것들은 다 잘라냈어요. 여기는 시방이 저절로 생겨요. 부비부비 안 해도 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분도 대신 좀 작은 분으로 옮겼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베란다는 여기 노지보다는 훨씬 더 자리가 작으니까 조금 쬐끈한 분들을 옮겼어요. 그리고 잘 겨울 견디고 또 내년 봄에 큰 분으로 옮겨가지고 폭풍 성장시키면 되겠죠? 아,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집에 고추나무를 혹시 베란다나 어디다 심으셨다면 저도 한량 나그네님 덕분에 이걸 배웠는데요. 고추나무